일단 네 안쪽으로 좀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우리 집에 초등학생 제가 오늘 그 구멍치기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지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비 오는 관계로 현장에서 몸 가차드리고 제가 어떻게 한다는 그걸 좀 애인데 좀 가르쳐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요게 지금 니리 장착이 안 돼가 있습니다. 그쵸? 니리 장착이 안 돼가 있죠. 자,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에서 니리 장착이 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고 여러분들 같으면은 줄 패겠습니까? 안 그러면 요래 놓고 줄을 패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패겠습니까? 네. 거의 나하고 맞습니다. 자, 접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접겠습니까? 요 있는 니의 자체, 줄 있는 니를 자체를 여기까지 선택 잘라버리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니를 뺐든지, 니를 안 뺐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요 두 개가 이렇게 넣고 나면은 이렇게 가방에 넣겠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방을 서지를 않습니다. 이 가방 경우에는 제가 서지를 않습니다. 자, 가방을 제가 안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닐 있는 데서 줄을 빼가지고 첫 번에 욕한 엮겠죠. 그 다음에 이걸로 엮어보십시오. 이걸로 엮고 하나하나 완전히 통과를 시킵니다. 그쵸? 자, 통과를 시키고 나서 이 앞에다가 꽂아주겠죠. 닐을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 방송을 많이 본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줄이 당겨가지고 줄이 낚싯대에 닐에서 줄이 당기면 나오는 식으로 요번에 그 방송에 하나 올라간 거 있죠. 여러분들 그거 봤을랑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 당기면 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얘를 당겨주면서 니를 줄을 이어주겠죠. 우리 일류 때다든지 뭐 후가시 때다든지 펼 때 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 해놔놔놓고 여기서부터 줄을 낑고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게 있던 니의 자체 있던 요 애는 요게 저 줄은 엉켜 나가겠죠. 그것까지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앞에 방송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 아까 전에 니를 줘봐. 니꺼 안 그러면 요 밑에 거 저 내 밑에 거 니를 그 그 가방 하나 보이지? 그래,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니네 새 거지요? 사람들 막혀. 여러분들, 니네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요 니는 제가 산 지가 3년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닐 장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하게 사용을 잘하는 거. 좀 자랑 좀 해볼게요. 깨끗하지요? 여러분들 기저 한 군데 간 데 없지요? 자, 여러분들도 이래 새가 빠지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 간수만 잘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까 전에 줄을 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서 줄을 약간의 이렇게 풀고 여기 있던 줄을 여기 있는 줄을 요거를 제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제끼면은 줄이 여기에서 요 끝을 좀 찾아봐봐. 끝을 너무 바짝 놀랐나?
그동안에 쭉 내가 너 끊어도 너무 빠짝대가지고 끊었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요 베일을 열었습니다. 그쵸? 이게 베일입니다. 그쵸? 이게 지금 베일인데, 여기를 지금 살짝 풀어놨죠? 자, 여기에서 제가 손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는가? 줄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잘못하면, 이게 자체에서 뒤에 요 밑에까지는 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풀러보겠습니다. 풀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제가 줄은 지금 굉장히 좋은 줄이라 지금 줄이 자체가 오발탄 지금 요 막살이 엉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데 많이 엉키고 요런 데 들어간 적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요 밑에도 풀지도 않고 요게도 풀지를 않습니다. 요 요런 식으로 해서 저는 채비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끝이 어떻게 나 벌써 안 보여. 자, 여러분들 지금 자꾸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요럴 때는 여기에서 지금 당기면은 요 지금 줄이 당기면 풀리지요, 그렇죠? 이렇게 해줘야지 좋습니다. 자, 요거 좀 하나 한칸한칸좀 열어. 이게 구멍치기 납치돼요? 누워도 하도 되고. 원투는 안 되죠. 원투는 안 돼. 하락하면 하지. 왜 못해? 하락하면 하지. 하락하면 한데 원투 때가 아니니까 그래, 원투 때가 아니니까. 짧아서 짧아도 하면 되지. 왜안 돼? 멀리 안 날아가죠. 자, 엮고 나면은 본인이 한 땡겨 보세요. 제일 앞에 1번 톱에다가 이어주세요. 예, 네, 한번 땡겨 보세요. 자, 그 끝을 주세요. 자, 화면에 보고. 넣었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거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금, 초등학생은 지금 저인데, 구멍치기 한다고 지금 배우러 왔습니다, 집에서. 구멍치기 하는 거를 저인데 좀 보고 싶다 해서 지금 이렇게 채비를 하는 거와 여러분들께 지금 하나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리고. 이렇게 지금 낚싯대에 꼬짓대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랑 꼬짓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이게 만약에 추다. 여러분들 이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꿈추다 하면은 문꿈추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문꿈추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문꿈추를 엮고, 그런데 문꿈추도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늘이 세기 때문에 밑에 바닥까지 대게 되면 많이 걸립니다. 자, 많이 걸리는데, 지금 요쪽편에 가봐봐. 여기.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뭔지 아시겠죠? 이것이 뭔지 아시겠죠? 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멍치기 하실 때는, 이런 게 좋습니다. 멀리까지 던져도 됩니다. 멀리까지 캐스팅 하도 되는데, 구멍치기 할 때는, 여기에다가, 세이코 바늘만, 여러분들 세이코 바늘 아시죠? 여러 개 있는 거 문과 가지고 파는 거그 세이코 바늘만 여기에다가 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 가정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그 추가 너무 가볍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추는 이게서 지금 좋은 질문을 해줬습니다. 자, 추는 여러 가지 무게가 3푼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2호짜리가 있고 3호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서 요런 데 같은 데에서는 지금 현재 요 데 지금 보이시죠? 요런 데 같으면은 저는 2호를 쓰겠습니다. 여기 지금 매도 대가 있습니까? 1호. 네. 저 같으면 2호도 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손에 낚싯대를 이렇게 낚싯대를 들었을 때가 피곤하지 않죠. 자, 여러분들 이 가정을 여러분들께 요 하나만 좀 떠보죠. 어, 지금 비와요. 비 오는 줄 알았나? 하나만 좀 떠보고 요 구멍 안쪽으로 자, 여러분들 문 꿀 때는 손가락을 넣습니다. 문 꿀 때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요게 짜투리를 약 한 2cm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요 짜투리가 한 2cm 정도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요게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시 돌리겠습니다. 빠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에서 요 구멍에, 돌의 구멍이에요. 돌의 구멍으로 엮고 나면은 손가락 사이에 그 원형 동그란 자체를 글로 다시 빼주세요. 자, 뺐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당길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기고 나면 자, 여러분들 당기고 나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문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딱 던져 보십시오. 자. 가만히 줄이 자, 지금 짜투리를 끊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짜투리를 끊지를 않았거든요. 여기에서 짜투리를 끊어주게 되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요 과정은 진짜 초보인들이 한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보는 거는 저를 흉내를 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요 낚시줄을 아무것도 없이 제가 끊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이 제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따라하지 마십시오. 자,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금방 요 하다가는 따라서 내 따라 하다가는 손이 다 째지집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서는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금방 요 고무 여기 모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고무를 칼도 아니고 가위도 아니고 금방 요래 돌리면서 끊었습니다. 자, 요 낚시줄 안쪽으로 좀 안에 좀 이었죠. 뒤로 갔는데 이게 줄이 동그랗게 돼서 그래. 근데 울퉁불퉁해가지고 자, 지금은 우리
초등학생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 아, 중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입니다. 여러분들 말 취소하겠습니다. 자, 열로 자, 좀 내주세요. 지금 도래로 지금 엮고 있습니다. 넣었어요. 여보세요? 줄 좀 많이 좀 빼주세요. 네. 자, 앞에는 튜브를 요 자체를 안 엮어 했습니다. 그렇죠? 튜브가 지금 움직거리는 거 보이죠? 자, 여러분들. 자, 아까 멘트로 똑같은 방향으로 제가 문과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지금 7회째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로 아까 이 도래에 좀 넣어주세요. 도래에 엮고 손가락 원형 쪽으로 이어주세요. 자투리를 자 자투리가 나왔습니까? 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자 먼저 이 본선을 자 이렇게 지금 당겨줍니다 여러분들. 자 당겨주고 본선 먼저 이렇게 당겨주고 그 다음에 요 짜투리 선을 또 당겨주죠. 양 사이드 당겼습니다. 자, 요 튜브 안쪽 편으로 요 짜투리 선 좀 넣어주세요. 튜브 안쪽 편으로 짜투리 선 좀 넣어주세요. 튜브 안으로요? 예. 자 여러분들 이어진다. 아 이게 너무 꼬여지다가지고 여기가. 그러면은 자란 하여튼 차단을 좀 해보세요. 지금 자르는 게 없다 안 보인다. 여기서 면은 바깥으로 쭉 빼세요. 짜투리로 쫙 뺐어요. 네. 다 뺐습니까? 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세이코 바늘도 이렇게 많이 가져다닙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요 세이코 바늘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가지고 호수는 12호에서 13호 그 두 가지를 제가 추천을 해 드릴게요. 이 똑같은 거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요 튜브를 자체를 지금 뭉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튜브 자체를 뭉꾸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짜투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길게 남아 있습니다. 길게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애를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짜투리를 잡고 당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손 다 절뜬 됩니다. 내가 이따 보고 들어오면서 좀 잡아주세요. 네? 아 무서운데? 괜찮아요. 아무 까딱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고무 바깥에서 요 밑에서 지금 짜투리가 끄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짜투리 끌었거든요. 지금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제가 집에 가위가 갑작스럽게 지금 잘 안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면은
요 밑에다가 요 구멍이 한 칸 남았습니다. 그쵸? 요 구멍이 지금 한 칸 남았거든요. 요 구멍 한 칸 남아있는 데서 요 바늘을 한 개 빼면은 여기서 바늘 달아주면 되겠지. 까만 채비는 끝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멍치기에 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송정의 초등학생 지금 5학년입니다. 올게 5학년인데 4학년 때 제가 이 채비로 이는 낚싯대에 똑같은 낚싯대에 채비를 요 채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을란지 안 믿을란지는 모르겠지만 저 방송에 있습니다. 나는 요대 가지고 나는 요렇게 써가지고 구멍치기 해가지고 낮에 한 2시나 돼서 공수마을에서 짱을 잡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날 한 30분 만에 짱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고 바로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낮에 짱어가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들이 도전을 안 해서 짱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안 해서 짱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갯바위 같은 데나 구멍치기 했을 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바늘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세이코 바늘 12호세 13호. 자, 지금은 오늘 우리 집에 이렇게 초등학생이 또 이렇게 저 구멍치기 하는 거를 제가 오늘 비 오는 관계로 제가 바닷가 데리고 나가지는 못합니다. 바닷가 데리고 나가지는 못하고 또 제가 오늘 이렇게 집에서 같이 왜 이렇게 문과줄 때 낚시줄을 통과시킬 때 왜 그렇게 본인 보고 하라 그래야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문과줄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대로 주기만 그대로 주는 게지 내가 일일이 채비해서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 구멍 옷과시 때다 해도 이로 때다든지 이런 식으로 낚시 저인데 갈 배우러 오면은 하나하나 연사 매듭이부터 해서 시작부터과 바늘 끝까지 본인들이 내가 지적만 해줄 뿐이지 요거 써세요 그 다음주에 또 요거 써주세요 요거 써주세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담해 가지고 해주면은 낚시는 빨리 비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면서 해줘야죠. 그래야지 낚시를 빨리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학생인데 자꾸 내가 입에서 초등학생으로 자꾸 입에 발려가지고 자꾸 초등학생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자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팬분은 저인데 낚시 배운 데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또 캐스팅도 해수욕장에서 모래 위에 캐스팅을 앞으로 다시 더 배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인데 연락만 주고 캐스팅을 배워보겠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단다면 저인데 연락만 자주 들어온다면은 제가 쓰던 낚싯대를 제가 쓰고 있는 낚싯대 하나 선물로 가는 걸 하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제가 못 대놓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낚시를 배울 욕심이 있으면은 제가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저를 만나가지고 그 앞에도 우리가 몇 번 뭐 낚시터에서 많이 만나고 뭐 또 고기도 잡아보고
그래 했는데 그동안에 낚시를 좀 못 나갔다 그래 한께는 지금 그 무슨 낚시를 또 제일 다시 배우고 싶어요? 무슨 낚시부터? 저요? 네. 저는 지금 찌는 아빠가 말했는데 찌는 너가 하기는 아직 이럴 때도 크고 이럴 때가 가격 있잖아요. 그것도 있으니까 그냥 원투 때는 던지고 채비만 해서 던지고 그 구멍 식어도 내려놓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찌낚시는 채비도 어렵고 낚싯대도 비싸고 릴도 좋아야 되고 뭐 목줄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떡밥 같은 거 부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갯바위 같은 데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도 크면 하고 원투나 구멍치기 그런 걸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 그래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 팬분께서 저인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앞으로 조금 더 제가 선정을 되면 찌낚시는 한번 해보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원투 낚시 그 다음에 구멍치기 낚시 그 두 가지는 한번 다시 시작하겠다 하고 저인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에 이 친구가 저인데 낚시를 얼마나 배우려는 욕심이 있단다면 제가 낚싯대를 하나 선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낚싯대는 제가 시청자분들 어떻게 지금 이 낚싯대는 지금 제가 이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 낚싯대는 여러분들 제가 팬분들 나눔을 한다고 해서 지금 집에 제가 돈을 들여서 사는 겁니다. 제가 돈을 들여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망설여지고 있거든요. 팬분들 하나 받아봤으면 제가 아마 욕심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충동이 생겨야 저기 누구한테요? 네가 이거 가지고 싶어? 안 가지고 싶어? 당연히 가지고 싶어. 당연히 가지고 싶지. 자 여러분들 내가 오늘 우리 내가 닐런 내가 진짜 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팬분께. 그런데 요 낚싯대는 저 아까 전에 저 빨간 거부터 가져. 네,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똑같은 브랜드 거거든요. 이렇게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죠? 자, 저는 다음에 하나 구입을 다시 할 요랑 하고 다시 산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 팬분께 나눔하기 전 팬분께 선물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와. 팬분께 선물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나눔할 때 사용하려고 한 건데 오늘 우리 중학생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대. 감사합니다. 저 근데 저 움직이지 말아보세요. 모기 같은 게 붙었어요. 어때?
팔좀 손을 딱 짚으면 되지. 자, 저... 여러분들 제가 닐은 못 때립니다. 닐은 못 때리고 닐은 절대 못 때립니다. 닐까지 들이서면 좋겠구만은 지금 이 닐은 요 닐은 여기에 맞는 닐이 아닙니다. 여기에 맞는 닐이 아니고 요 닐 자체는 저 날씨 때 안 뜨던 거 하나 가져와봐. 아, 그 하얀 색깔이요? 응, 하얀 색깔. 하얀 색깔이 그 세 개씩이 넣었잖아요. 다 틀리다. 짧은 데야 니 거는 긴 데지. 응, 네. 이거는 좀 더 가벼운 데야. 가벼운 거. 자, 시청자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낚싯대를 보다시피 지금 이거 전부 다 팬분 나눔을 할 거거든요. 이거 전부 다 팬분 나눔입니다. 이거 지금 요거는 지금 세 대나 있습니다. 우리가 5m 30짜리 낚싯대를 많이 썼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자, 몇 메다 저 어떻게 지금 번호가 적혀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좀 자르지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 자 지금 1호대에 1.5 4m 30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4m 30 펜 길이가 쫙 펴봐야 4m 30입니다. 지금 우리 중학생은 지금 5m 30 아주 긴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짧습니다. 이게 짧아요. 5m 30 가지고 있어봤자 못해요. 좀 길어서. 그런 게네. 지금 우리 팬분께서는 지금 5m 30을 가지고 있거든요. 5m 30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나눔을 하기 위해서 좀 덜 피곤한 피로를 가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4m 30을 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방송을 좀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집에 유튜브 팬분이 집에 낚시 교육을 저한테 받으러 왔었고, 그리고 또 제가 낚싯대를 하나를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을 하고, 그리고 오늘 좋은 또 집에서 낚시터는 아니지만 오늘 집에서 또 이렇게 방송을 하나 해봤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저인데 집에서 낚시 교육을 받고 싶단다라면 여러분들 섭심치 말고 저를 찾아주시고, 그리고 배우고 싶단다면은 저 댓글창에 전화번호를 남겨달라고 하면은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낚싯대 선물 받은 데는 앞으로 좀 잘 쓰세요. 네. 이거는 엄마 아빠한테 자랑해야죠. 그래. 엄마 아빠인데. 처음으로 받아본 거. 처음으로 받아. 처음으로 받아봐. 네. 자, 오늘 방송은 방송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